안녕하세요, 가루 씨예요. 요즘 시장에 나가봤더니 봄이 성큼 다가와서 그런지 이 봄 채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오늘은 달래 봄동 쑥으로 정말 입맛 살려주고 맛깔난 제가 반찬을 만들어 봤거든요. 그러니 꼭 따라서 한번 해보셔요. 먼저 첫 번째 요리는 향긋하게 입맛 돋아주는 달래 김무침이에요. 달래는 깨끗하게 나와서 별달리 손질할 건 없는데 이 겉껍질은 아무래도 좀 해놓고 나면 질기거든요. 그러니까 살짝 벗겨내 버려주시고, 그 다음 이 뿌리 쪽을 보시면 이 거무튀튀한 것이 있거든요. 이거를 똑 떼어내 주세요. 이게 좀 잡내가 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한 입에 먹기 좋게 잘게 잘게 썰어 주시면 된답니다. 한 2, 3cm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달래무침 할 때 꼭 김을 넣어주는 편이에요. 달래만 넣으면 조금 맛이 심심한데 김과 함께 궁합이라면 정말 무슨 양념이 있어도 맛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냥 냉동실에 있던 거라서 좀 눅눅하니까 두 장씩 겹쳐서 향이 달아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좀 구워주세요. 그러면 훨씬 더 쫀득쫀득 고슬고슬 맛있답니다. 그리고 김은 먹기 좋게 잘게 잘게 부숴주면 되는데 이렇게 부수다 보면 좀 튀어나갈 염려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큰 볼에서 해주시거나 비닐봉지에 넣고 부셔서 해주시면 나갈 염려가 없어서 또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더라고요.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? 먼저 양조간장, 그리고 단맛과 감칠맛을 더해줄 매실청, 그리고 이대로 하면 살짝 소금감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물을 넣어줄게요. 그 다음 다진 마늘과 통깨 넣고, 그리고 참기름만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된답니다. 어때요? 간단하죠? 지금 뭐 이렇게 워낙 그 김도 그냥 먹어도 맛있고 달래도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간단한 양념으로 해도 아주 지금 맛있답니다. 이제 김에 양념장을 넣고 묻혀주시면 되는데 김이 이제 수분감을 워낙 빠르게 흡수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군데군데 뿌려가면서 묻혀주세요. 그래야지 골고루 잘 뭉치지 않고 잘 이렇게 엉겨 붙더라고요. 그 다음 여기에 달래와 홍고추 넣고 조금 남은 양념장을 섞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게 김을 이쪽에다 밀쳐 넣고 달래에만 살짝 섞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살랑살랑 묻혀 주시면 달래 김무침 완성이 되었네요. 그런데 이렇게 섞다 보면 김이 종종 이렇게 묻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좀 떼어 줘야지 잘 어우러지고 맛있어요. 이게 떡져 있으면 나중에 먹을 때 좀 씹는 감이 좀 불편하더라고요. 두 번째 요리는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딱인 봄동전이에요. 이거 하나하나 떼어내야 되니까 밑동을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봄동전을 할 때는 이 손바닥 크기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. 너무 커버리면 먹기에 좀 불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큰 것들은 겉절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것만 따로 떼어볼게요.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는데 이 봄동은 옆으로 땅 옆으로 이렇게 뻗어서 자라거든요. 그러니까 이 줄기 부분에 흙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. 꼼꼼히 여기를 잘 닦아서 씻어주세요. 그리고 고기는 이대로 하면 살짝 심심하니까 언 상태에서 그냥 소금과 후추를 좀 뿌려줄게요. 너무 짜게 할 필요는 없어요.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볼까요? 부춧가루 넣고 물을 살짝 넣어서 가볍게 섞어주세요. 또 이때 주의할 게 막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게 농도를 할 것인가 봐야 되니까 살짝씩 넣어가면서 해주세요. 이렇게 주르륵 흐르면 다 된 거랍니다. 이제 예열한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 봄동전을 부쳐보도록 할게요.
이제 기름이 달궈졌으면 반죽을 입힌 봄동을 올려주세요. 그리고 고기도 하나씩 올려주면 되는데 반죽물이 안 말랐을 때 위에 올려줘야지 나중에 완성됐을 때 잘 안 뜯어져요.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달달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. 저는 봄동전을 할 때 꼭 이렇게 고기를 올려서 하는 편이에요. 그냥 봄동만 하면은 애들이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고기라도 좀 올려놓으면 애들이 어찌나 잘 먹는지 스스로 알아서 잘 먹는답니다. 특히 이 채돌박이는 금방 같이 순식간에 익으니까 속도가 딱 맞더라고요. 이렇게 양면을 노릇노릇 익힌 다음에 초간장 소스에 먹으면 좋아요. 그리고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빼주시면 된답니다. 세 번째 요리는 봄을 알려주는 쑥국이에요. 요즘은 쑥이 연해서 연하고 깨끗해서 별로 손질할 건 없지만 이렇게 시든 거라든가 누렇게 뜬 거는 또 맛에 맛도 없고 그러니까 좀 찾아내 버려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넣을 재료들은 적당히 썰어주시면 된답니다. 저같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집에 뭐 버섯이라든가 무, 뭐 조개 종류가 있어도 되고 하니까 우리 자기 집에 맞는 또 잘 먹는 된장국 넣는 재료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냄비에 멸치 다시마 육수 넣고 여기 된장을 넣고 풀어주세요. 그리고 감자는 또 잘 안 익으니까 처음부터 넣고 끓여주고 우리 또 달큼한 맛을 내어줄 양파는 같이 넣어줄게요. 그리고 한번 센 불에서 감자가 익을 때까지 좀 끓여주세요. 이제 감자가 절반 정도 익었으면 여기에 다 넣고 조금만 더 끓여주시면 돼요. 두부, 대파, 호박, 또 들깨가루는 취향껏 넣어주세요. 또 아주 그냥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맛을 또 싫어하시더라고요. 저희는 약간 묵직한 맛을 좋아하니까 들깨가루 넣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약간 이렇게 거품이 있으면 이렇게 건져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맛을 즐기실 수 있겠죠? 홍고추만 넣고 살짝만 더 끓여주시면 오늘의 맛있는 쑥국 완성! 어때요?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은 봄 요리 세 가지 재미있게 보셨나요? 요즘같이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봄 채소들로 맛있게 한번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!